안녕하십니까. 에어로비전의 대표 이양규입니다. 저희 에어로비전은 농업용 드론과 산업용 드론의 전문 개발 회사입니다. 농업용 드론에 5kg서부터 25kg까지의 드론을 갖다가 전 라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kg급의 제품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양산을 하고 있고요. 15kg에서 25kg는 안정성 검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이 있습니다. 산업용 드론은 유저가 요청하는 사양에 맞춰가지고 위탁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7kg급의 표준 제품을 저희가 만든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임무 기능이나 여러 기능을 탑재해서 다시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라인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설계를 한 상태에서 중국의 OEM으로 저희가 다시 외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은 토탈 솔루션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드론의 어떤 단순한 기능만이 아닌 임무 수행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과 후가공 작업한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 제품에 접목을 해서 국내에 50대 이상 정도 판매를 한 실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화 장비에서는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설계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거기 외에도 근처에 이제 여러 군데를 사실 서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 도움을 좀 요청을 했을 때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주셨고 납기 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문제였는데 흔쾌히 납기도 지켜주셔서 처음 그 계기가 된 게 저희한테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관의 어떤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를 할 경우는 사출이 들어가서 샘플만 제작하더라도 500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퍼 3D 팹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저렴한, 굉장히 싼 비용으로 저희가 시제품을 깨끗한 상태를 갖다가 볼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을 받았고요. 개발할 때 개발 비용이 거의 뭐 현저하게 줄어드는 장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15kg에서 25kg는 이제 안정성 검사를 받게 되면은 양산체제로 저희가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때 여러 샘플의 모델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또 마퍼 3D 팹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25리터 정도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타겟으로 맞춰가지고 좀 매출을 갖다 많이 좀 일으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